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장례업자 코로나 3년 사망자 3억 넘을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코로나 3년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2019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코로나19로 불렀고, 실질적으로 코로나 통제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1월, 2020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한 3년간, 그래서 2022년 12월까지 이 통제를 했죠. 이 3년간 이 3억 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했다. 중국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코로나19에 대한 중국의 통계는 엉망진창이에요. 정말 엉망진창이고, 실질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숫자는 아닐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한 장례업자가 자신의 경험 그리고 업계 내부의 자료로 추산을 해봤더니 이 3년 동안 3억 명이 넘는 숫자가 죽었을 것이고,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국이 숨기고 있는 실제 사망자 숫자의 규모를 추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중국 장례업자 코로나 3년 사망자 3억 넘을 것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제대로 발현하기 시작했던 것이 2019년 한 9월, 10월 이 정도부터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4년째 넘어가고 있죠. 4년째 넘어가고 있는데, 3년 동안 3억 명 이상, 많은 사람들은 4억 명, 5억 명까지 죽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의견을 냈던 것이, 중국 동부 안후이성의 한 장의업체 직원인 리모 씨가 지난달 20일 날, 지금 외국의 언론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죠. 그 이름을 숨겨야 되기 때문에 리모 씨로 지금 나왔고,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할 때는 시신을 실은 운구차가 화장터 앞 대로변까지 줄지어 대기했다. 줄지어 대기할 만큼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우리 화장터, 자기가 일하는 화장터에서는 예전 수준으로 돌아와, 말하자면 코로나19 수준으로 돌아와 하루에 약 29의 시신을 소각하고 있지만, 작년에만 하더라도, 그래서 작년이라는 것은 2022년, 지금, 지난달이니까 9월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9월달 정도 되면 하루에 100구에서 200구가량 소각했다. 한창 때는 하루에 500구를 소각한 적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화장터는 24시간 가동했고, 시신을 수수할 시간이 없어서 시신은 수의를 입은 채 바로 소각로에 넣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장의사인 리 씨는 30여 구의 시신을 동시에 수의를 입힌 적도 있었다.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에 수의를 그냥 입히고 바로 소각로로 넣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염도하지 않고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리 씨는 시신 급증의 원인은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코로나19 당시 자신이 일하고 있는 화장터에서만 1년에 적어도 3에서 4만 구, 많게는 7에서 8만 구씩 이상 처리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안후이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안후이성이 어디가 있냐면 상하이가 붙어 있는 장쑤성, 그리고 베이징과 장쑤성 사이에 있는 이큰 성이죠. 허난성 바로 옆에 있기도 하고, 장쑤성 바로 내부로 들어가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일단 보시면 안후이성이 여기에 위치해 있고, 상하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상하이와 베이징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 산둥성과 장쑤성이 딱 붙어 있는 곳, 이렇게 보시면 되죠. 특히 광둥성도 타격을 많이 받았던 곳 중에 하나고, 푸젠성, 저장성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후베이성이라고 그래서
이 후베이성이 바로 우한이 있던 지역이죠. 우한 바로 옆에 안후이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후베이성으로 해서 허난성, 후난성, 장시성 이런 곳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중국 전역이 당시에 코로나19에 신은 맞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코로나19의 사망자를 은폐했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발표한 코로나19의 사망자 수는 3년간 많아야 8만 명 수준. 통계가 부정확한 이유는 중국이 올해 1월 8일 기점으로 코로나19의 1일 신규 확진자 수를 발표를 중단했기 때문이죠. 질병통제센터는 이후 월별 중증, 사망자 수 등만 발표를 합니다. 지난 6개월간 단 8명만 사망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8월에 0명, 7월에 0명, 6월에 2명, 5월에 3명, 4월에 3명, 그리고 3월에 0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단 생각해 봅시다. 4, 5, 6월, 이때 다시 코로나19에 대한 재확산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도 상당히 많이 죽었을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중국의 공식 발표는 오차가 많은데, 이게 왜 이러냐라는 거죠. 리오프닝과 같은 경우는 2022년 12월 4일날 리오프닝 합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장점인 주석이 11월 30일날 죽고, 11월 30일 후에 바로 리오프닝을 했다라는 내용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것이고, 리오프닝을 급작스럽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마어마한 코로나19의 유행이 시작을 합니다. 지금 2021년 12월 8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당시 공식 사망자 수만 72,596명.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거의 많이 죽지 않다고 얘기를 했었지만 그랬죠. 그리고 제로 코로나 폐기 이전의 사망자 수는 5,235명. 이야기가 안 맞죠. 왜 갑자기 한달 만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죽었냐? 그리고 3년 동안에 5,235명밖에 안 죽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한을 통제했을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그들이 별로 죽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발표로 추산할 수 있는 3년간의 코로나19의 전체 사망자 수는 8만 명 안팎. 리 씨의 주장은 현급 화장터, 자기가 일하는 그 화장터가 현급 정도 되는데, 이 현급의 화장터 한 곳에서 한 해는 많게는 시신 7만에서 8만 구를 소각했다. 이한 곳에서 7만에서 8만 구를 소각했다라면 중국 발표로 추정할 수 있는 8만 명 안팎을 한곳 화장터에서 지금 소각을 했다라는 거죠. 즉, 중국의 발표는 단지 현급 화장터 한 곳에밖에 해당되지 않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1월 8일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는 50만 3,302명, 사망자는 5,272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공식 발표가 계속적으로 오차가 많이 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일단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이게 중국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1월 8일 기준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은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인데 누적 확진자가 중국과 같은 경우는 이 1월 8일까지의 기준으로 50만 3,302명, 사망자는 5,272명, 홍콩과 같은 경우는 더 적은 곳이죠. 한 도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확진자가 52만 4천 146명, 사망자 숫자도 12,342명, 마카오 3,282명, 사망자 83명, 대만은 905만 5,191명, 사망자 숫자는 3,117명이었습니다.
이렇듯 홍콩, 마카오, 대만의 전체 사망자 숫자는 15,542명이었습니다. 이는 중국 공식 사망자의 3배.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할 때도, 자, 홍콩, 그리고 마카오, 대만 면적만 따져도 중국에 비할 바가 아니죠. 그리고 홍콩과 같은 경우는 지금 740만 명이 인구가 있고, 마카오가 68만 명, 그리고 대만이 2350만의 인구를 다 합쳐도 3158만 명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이죠. 이는 중국 국가통계국이 밝힌 공식 인구 14억 75만 명의 2.2%에 불과한데 사망자 숫자가 3배 넘었다. 그리고 중국은 물백신으로 유명을 했고, 물백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당했고 죽었고 힘들어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포기 이후, 즉 리오프닝 이후에도 중국의 사망자 수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인구 대비 코로나19 감염자 사망자 수를 비교할 때 홍콩, 마카오, 대만은 0.05%인 반면에 중국은 이 0.005%로 그 수준을 보면 10분의 1에 해당한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낮은 코로나19 사망자 숫자는 대부분의 외국 연구 기관들도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외국 기관들은 이러한 중국의 주장을 믿지 않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프레드 허치슨 암 연구센터는 2023년 8월 자신들이 수집한 자료를 공개합니다. 중국 대학에서 발표한 사망자 데이터 샘플, 여기에 인터넷 공개 정보를 수집을 하죠. 그러면서 발표를 하는데,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중국에서 발표한 사망자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187만 명이 추가로 더 사망이 됐을 것이다 라고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사망된 숫자가 200만 명 가까이가 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중국의 화장장의 숫자도 있을 것이고, 이 화장장에서 이 가동률로 추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동률로 중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추정할 수 있는데, 이 숫자는 얼마나 될 것이냐? 중국의 화장터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유기업이고 민간업자의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현에 평균 한 개소가 있고, 그리고 인구 밀집 지역이나 대도시에는 더 많이 설치되고, 인구가 적은 곳에서는 몇 개의 현을 모아서 한 개소의 화장터를 운영하기도 하죠. 2022년 8월 중국 민정부의 홈페이지를 보면 2021년 민정사업 발전 통계 공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중국 화장터 숫자가 나옵니다. 2021년 말 화장터 및총 소각로 수는 바로 이러합니다. 전국의 화장터는 1,774곳, 그리고 총 소각로는 7,043개. 즉, 한개 화장터당 평균 4개의 소각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 밀집 지역, 인구 밀집 지역인 도시 지역과 같은 경우는 이러한 대형 화장터에는 7곳에서 8기의 소각로를 보유한 것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데, 전국의 화장터가 1,774곳, 총 소각로는 7,043개를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시신 소각 시간은 1시간 남짓, 그리고 중국 전체의 소각로가 3개가 있는데, 이를 24시간 동안 가동을 기준으로 한다면 하루 처리량은 16만 9,032구. 그래서 7,043 곱하기 24를 딱 해봤더니 16만 9,032구가 되고, 리오프닝 이후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가 정점이라는 것을 중국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두달 만에
전체 소각로가 총 가동되면 16만 9,032구 곱하기 61 했더니 이 1014만 1,929가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천만 구가 넘는 사람들을 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소각을 했다. 죽어서 코로나19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지병으로 죽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19가 유행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합병증까지 해서 죽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리시의 주장은 바로 이렇습니다. 자신이 일한 화장터에서 하루 500구 이상의 시신을 소각한 적도 있다. 그러면 500을 24시간으로 나누면 20.83이 됩니다. 그러면 평균 4기의 소각로를 고려하면 지금 20.484 여기에 또 4를 또 나누면 5. 그래서 시신 한두 구, 두세 구 이것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특히 화장터에서는 당시 우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한에서는 화장터에서 유골이 뒤섞였다고 항의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꺼번에 화장에 뒤섞인 유골을 나눠줬다라는 유족들의 불만도 언급되고 있죠. 특히 소각 시간을 단축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너무 사람들이 밀려들기 때문에, 화장을 할 사람들이 밀려들기 때문에, 그러면 좀 불완전 연소를 하더라도 완전 연소하지 않고 이것을 소각 시간을 좀 줄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소각시켰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즉, 1시간 걸리는 소각을 한 40분이나 이렇게 단축했을 가능성도 제기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이 화장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를 감안하면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달 사이에 중국에서 소각된 시신 추정치가 두세 배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코로나19의 사망자, 중국 내에서의 사망자가 3억 명 이상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씨 아까 안후이성 장의업체 직원이라고 얘기했죠. 이분이 내 생각에 지난 3년간 전국에서 사망한 사람들은 아무리 적어도 3억 명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을 것. 자기 생각으로 봤더니 3억 명 이상은 좋게 사망을 했을 것이다. 3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소각 시간을 줄이거나 한 번에 여러 구를 처리하는 식으로 전국 화장터에서 하루 평균 59구씩만 소각되었다라고 하면, 7043기의 소각로에서 하루 35만 구의 시신이 소각된 셈이다. 1년에 1억 2천만 구, 3년이면 3억 6천만 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리 씨가 예상한 화장만 한 수치가 이렇다라는 사실이죠. 중국 민정부는 이렇게 발표합니다. 2021년 기준, 중국의 화장률은 58.8%이자 시신 10구 중 6구만 화장하고 나머지는 매장. 특히 10구 중 4기는 매장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는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리 홍즈 파룬궁 창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의 사망자는 약 4억 명 정도 될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가 그대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만약 4억 명이 넘고, 뭐 5억 명 가까이 죽고, 이렇게 되면, 지금 중국에서 경제 기반이 살아날 수 없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인구가 10억 명도 못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홍콩의 성도 일보는 2022년 7월, 이렇게 발표를 하죠. 한 해커가 상하이 공안부를 해킹해 중국인의 신상 정보를 획득했는데 그 규모가 23테라바이트 정도였다. 여기에 찾아봤더니 중국인 9억 7천만 명의 개인 정보가 기록되었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전문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중국 인구 14억 중 일부만의 데이터가 아니라 이 숫자, 이 9억 7천만 명이 중국 인구의 전체가 아니라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즉, 현재의 중국 인구, 2022년 7월 기준 중국의 인구는 10억이 되지 않은 9억 7천만, 또 어린아이를 조금 더 보탠다면 10억이 좀 넘는 그 언저리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팬데믹을 거치면서 급격한 인구 감소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중국이 점차적으로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두 가지 문제를 고려해야 되는데, 인구의 감소, 그리고 급격한 노령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받고,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을 부양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소황제로 불리고 있는 젊은 세대, 특히 젊은 세대와 같은 경우는 현재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열렬히 지지했던 이러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이 지금 상황이 어려워졌다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이 사는 곳, 그래서 즉 집이 남아돌 가능성이 더욱더 커진다라는 거죠. 이는 결국 부동산 문제까지 들어갈 것이고, 중국이 아무리 부동산을 살리려고 해도 부동산이 살아날 수 없는 가장 큰 배경이 된다. 그리고 중국과 같은 경우는 두 명이 한 명을 잘 낳아 잘 기르자라는 것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일어나지 않고, 지금 중국의 인구 자체가 이러면 3분의 1가량이 폭삭 줄어들어야 되는, 이러한 상황까지 우리가 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결국 중국의 성장 동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소비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중국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더 줄어들었다. 그리고 중진국의 함정이 빠졌다. 라는 이런 말까지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국이 어떤 상황인지 우린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이런 말이 나왔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고,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그 의견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